이거, 야, 고기 냄새 좋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먹을 수 있어. 너무 귀엽다. 됐어? 미대기랑 노루도 왔어? 지금 자꾸만 다들 야 백구미 어제 밤중에 왔더라잉. 담배 먹고 오네. 잘 기다려.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줄게. 자, 믿으니까 젤로 살가워. 자, 믿으니까 젤로 살가워. 응? 아저씨 저희들 따라다니고, 바둑이도 따라다니는데. 아저씨가 말이야, 이제 이 닭가슴살 삶는 데는 이득이 생겨갖고, 재밌어요. 응? 얘네들 주는 즐거움에 하나도 귀찮지 않으니까 맛있게 먹어, 잉? 연이는 어디 갔냐, 노루야? 연이야. 연이도 오세요, 얼른. 너는 닭가슴살 못 먹었지? 응? 너 봤지는 백구미 왔다 간 거. 응? 놀래서 백구미 어떻게 가나 쳐다보고 있더만. 부산이랑 어디 갔어? 똥 따라왔어? 캔 하나 더 먹자. 너밥 엄청 먹는다 오늘. 우후. 이리 와. 망덕이 너캔두 개째야. 우리 망덕이는 캔두 개째 지금. 추어로 두 개. 닭가슴살 거의 한 마리. 망덕이를 위해서 풀 서비스 한다. 이리 와. 망덕아. 망덕이 왔어? 이렇게 봐. 얼굴 한번 보자. 오, 눈동자가 살아있네. 좋아. 너 어제 왔는데 아저씨 없었지? 응? 조금 서운했겠네? 아저씨가 말이야, 어제 아저씨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
응?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오느라 그랬다. 아줌마가 술 안 줬지 너? 응? 아저씨 친구가 말이야 세상을 하지겠어? 그래서 아저씨가 너 밥을 못 줬다. 너 배고플까봐? 너 참치 주려고 아저씨가 먼저 나왔어. 미안해 어제 없어서. 대신 아저씨 하늘나라로 친구 보냈다. 응? 그래서 아저씨가 밤중에 왔어? 놀아 안 돼. 놀이야. 안 돼. 망덕일 거야. 망덕이부터 쓰고. 응. 왜 노루가 와? 망덕이는 안 오고? 저기 저기 앉으니까 밥 먹으러. 이게 애들이 배고픈 거야 지금. 그리고 옳지 망덕아 이리 와. 망덕 이리 와. 오늘은 지금 망덕이야 이놈아. 너는 아직 아니야.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넌. 망덕 이리 와. 어, 망덕이. 이거. 망대 건 욕심내면 안 되지. 응? 응, 갖다 먹어. 역시, 아저씨 키우고 싶게. 에이씨, 이놈의 새끼. 노루가 먹으려고 그러잖아. 모르 너는 망덕이 먹은 다음에 먹어야 돼. 아저씨가 지키고 있다. 닭가슴살 두 덩이만 더 넣어줘. 애들이 지금 미쳤나봐. 노루야 망덕이 우선이야. 응? 너도 소중한데 아저씨는 망덕이가 더 소중해. 알았지? 역사가 있어 역사가. 아저씨는 망덕이 우선이다. 이것도 먹어. 옳지.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이거 먹어라. 너는 안 돼, 아직. 망덕이, 노루 니 거는 여기 있어. 노루 니 거는 여기 있다, 잉? 노루하고 애니가 가슴살을 준비했는데, 이거 먹어라. 옳지, 먹어. 아저씨가 준비해 줄게. 이렇게 해봐 노루야. 아저씨가 그래야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네가 오늘 잘 선택했다. 자 먹어. 옳지 먹어. 육수도 먹어. 지금 망덕이가 먹는 것도 한 마리고 노루가 먹는 것도 한 마리예요. 닭가슴살 한 마리씩. 연이밥 안 남겨놓고 다 먹네. 야야 너 다 먹으면 안돼.
너 다 먹으면 안 돼. 너 다 먹으면 안 돼. 연잎고도 남겨놓아야지. 너 새끼 한 마리를 그냥 다 먹고 있네. 육수 먹어. 연잎도 먹어야지. 망다부기보다 완전 키 배가 더 커. 연이 이리 와. 연이야. 이리 와 먹어. 연이는 쫄보네. 망다기 쓰니까 못 오고 있어. 갔다 와라. 내일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와 이놈아. 아저씨를 이렇게 애끓게 하냐. 잘 갔다 와. 저 안에는 연이가 들었는데 나하고도 못 오고 있어 이놈 새끼. 겉보 이놈 새끼. 순덕이한테만 그냥 잡들여야지. 너 똥 싸고 왔지? 예? 너로 똥 싸고 왔어? 너 망덕이 아저씨한테 덤비면 안 돼. 아저씨 개기는 꼴 못 본다. 미덕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네. 미덕! 원래 덕삼이도 니네 문다도 멋지려고. 미덕아! 어이구, 저 여시들. 집 구경 한번 했어? 살을래? 살 것 같으면 아저씨가 같이 살고. 닭가슴살이요? 닭가슴살. 어, 야, 두 마리 분. 야, 그렇게 안 해도 뭐가 있나. 자, 옳지. 연이도 먹고. 이거, 야, 고기 냄새 좋다. 에이, 고기 냄새 봐라, 이거. 미치겠다. 응, 먹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먹을 수 있어. 자, 먹어. 아저씨가 이거 더워야. 밥 먹자. 얘네 부족하지? 응? 먹어. 아이고, 연희하고 노루가 아주 사이좋은 친구가 됐어요. 노루가 연희한테 딱 어깨동무하고 앉아있네요. 아버지. 어, 얘네들 사이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노루를 경계했거든. 연희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세상에 너무 귀엽다. 저들 복둥이들이지. 그지요. 박두구이. 그지. 따뜻하니 자고. 에. 에. 근데 우리 노루가 너무 이쁘네. 처음에는 미워서 내 쫓았었거든, 내가. 노루야. 안 들려, 유리창 때문에. 연희하고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다. 아이고. 뭐, 온갖 다 주고. 응.
이렇게 본 거야. 그 검은 놈이 이상하게 뛰었다고 본 거지. 이러면 만나자마자 하악질에 이놈의 새끼가. 이? 왜 아저씨 보고 하악질에 이놈아? 너의 은인이잖아 아저씨가. 그러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악질 오면 싸그렸다고 그러지 이놈아. 너 보니까 배꼽한테 그냥 쩔쩔매더만 아저씨한테는 아저씨가 만만하냐 이놈아? 응? 자, 오늘은 얘네 컨디션 좀 좋아? 참치 먹자. 참치. 까꿍. 이제야 니들이 편안함을 좀 얻었구나. 그랬지? 그래야 그렇게 자. 저 뒤에는 결의가 있네. 그래, 편히 쉬어라.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 이따가. 재밌게 놀다 와라.
망덕이 왔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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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망덕이. 아저씨, 망덕이. 망덕아, 일단 먼저 지금 데우고 있으니까 참치부터 먹자. 망덕아, 일어나. 망덕, 글러다 멈추네. 얼른 가 임마. 오늘은 뭐만 먹고 왔는지 좀 일찍 왔어요. 잘 갔다 와라. 그래야 일찍 와.